조금 다른 각도의 질문인데요. 의원 외교 또 국회 외교가 중요한 거는 뭐 여러 차례 강조되어 오고 있습니다. 의장님도 재임 시절에 여러 나라들 주요 국가들의 수뇌부들하고 이렇게 면담도 하고 또 외국에서 손님들 오면 대담도 하시고 이런 일 많이 하셨고요. IPU 총회라든지 G20 의회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참석하셔서 활동을 하셨는데요. 의원 외교, 국회 외교의 중요성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점에 대해서 좀 강조해 주신다면. 우선요, 국가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달라졌어요. 옛날 생각에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이제는 이념적 세계가 양쪽에 이렇게 두 그루로 갈라져가지고 미국이냐, 러시아냐, 뭐 이제 소련이냐, 이럴 때 이분법으로 한 줄에 줄만 잘 쓰면 경제도 보장받고 안보도 보장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냉전 체제가 완전히 붕괴돼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이제는 모든 게 우리 책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그만한 위상을 확보했다 이거예요. 할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자신감과 어떤 그런 저기서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덕목은 외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외교를 해야 되는데 외교를 대통령이나 정부만 원래는 거기서 주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헷갈려서 죽도 밥도 안 돼. 하되 국회가 이젠 전 세계가 쳐다보는 나라가 됐다 이거예요. 국회가 예산도 많이 확보했다니까요. 김은기 의장 때 100억을 노무현 대통령이 팍 따로 떼서 줬어요. 그게 살아 있어가지고 점점 매년 늘어나. 그 100억이 어떤 예산을 말씀? 쭉 쪄서 국제 외교하는 아, 의회 외교활동. 외교 부분으로 딱 떼어서 줬다니까요. 100억을 별도로 줬어. 그때 예산으로는 엄청난 거예요. 그건 외교로만 쓰는 건데 이게 해마다 가만히 있어도 5%씩 5%씩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아주 우리가 외교를 할 여건이 되고 그런 때에다가 마침 전 세계가 지금 우리를 전부 주목한다 이거예요. 응? 그게 내가 늘 주장하는 나는 33년에 법인체를 만든 게 팍스 코리아나 21 연구원이에요. 국회 등록도 했고, 물론. 그게 뭐냐면 팍스 코리아나라는 말은 뭐냐면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관에서 내가 한번 들었죠? 네, 지난번에 간담회 팍스 로마나, 네. 팍스 브리타니카, 팍스 아메리카나, 아메리카나. 팍스 파시피카라고 이제 태평양을 건너요. 태평양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40년 전만 해도 그랬다고. 이게 점점 서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제 아시아로 온 거예요. 이게 팍스 아시아나.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건 동북아 3국이라고. 일본,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 근데 대한민국이 번쩍 다시 컸다고. 남북이 통일되면 엄청난 인구로 쪽수로도 불란서 이런 것보다 훨씬 많아 우리가. 응? 합치면. 떨어졌어도 지금도 우리가 3050 그룹 6개 외에 플러스로 우리가 들어갔다고. 응? 중국은 아니다. 숫자만 맞지 아직도 GNP는 3만 달러가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3만 달러 5천만 명 이상 국가 이걸 묶은 3050 클럽에 우리가 7번째라고. 이제 G7이라고 우리가. 응? 우리 위상이. 옛날엔 원조 받고 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고. 워낙 못 사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오히려 뭐 예를 들면 문화 강국이 돼가지고 GTS. 응? 뭐 그냥 요새 블랙 뭐뭐뭐뭐 모두 또 떴다면서 빌보드 33위까지. 저기 저 아이돌 말씀하시는 건가? 그러니까 음악의 BTS. 분야에서 난저 판텀인가 저 JTBC 하는 거 프로에 보면 고명렬이라는 고명렬이 걔는 국악으로 존 노라는 애하고 이렇게 해서 딱 1등을 해야 돼 내가 볼 때는 암만 봐도 근데 2등을 줬더만 이제는 완전히 우리 국악이 전 세계로 번져간다니까 그 흥타령이 BTS가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의 제목도 그러고 네? 그러니까 우리의 멜로디 우리의 그박 리듬 이런 게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이롭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그게 당연히 의회에서 그 외교를 해야지. 그래서 12개 외교 훈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12개를, 전 세계를 12개로 쪼개서 거기에 오선 의원들을 다 배치했다고. 여야 없이. 그래가지고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방문도 방문이려니와 거기서 초청해서 오기도 싶어. 우리나라 보여주고 예. 오라 그래서. 아.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각 대사관, 대사관을 다 분류했어요. 네. 그래서 12개를 쪼개서 내가 전부 초청해서 공간에다가. 그리고 우리 국악도 보여주고, 그리고 야, 파티도 해주고. 예산이 하루도 남아, 지금도 남았어. 응? 그랬더니 그 대사관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러면 거기서 또 오는 초청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또 그렇게 해. 우리가 거기 갈 생각만 할 게 아니야. 여기서 얼마든지 할 일이 있어. 그래서 포럼을 만들어서 거기서 완전히 전에 그 대사를 했던 사람, 네. 그 나라, 가령 예를 들어서 러시아, 네. 그러면 송영길, 그러면 추미애도 했고, 그러면 거기서 그 러시아 전공하는 박사, 여기에 네. 교수, 네. 다 묶어가지고 포럼을 만들어서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응? 심포지엄도 하고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방향을, 그 외교의 방향을 거기서 잡는다니까. 응? 원래는 다 싫은 외교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응? 네. 근데 외교부가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정말 제대로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양한 인력이 있지 않냐 말이에요. 의원들 다 뭐 하냐 말이에요. 응? 외국에 나가려면 그냥 놀러 다니는 게 바빠. 옛날에 고스톱하다가 내리면 바로 골프장으로 가가지고 매일. 그래서 나가지 못하게 심사를 해야 됩니다. 어디로 갔다가 뭘 어떻게 했냐. 갔다 오면 그 심사 결과를 보고해가지고 전부 점수 매겨가지고 징계 주고. 그렇게 만들었던가? 약속 안 지키면. 규정으로. 예. 그거는 어디 가서 무슨 국회에 국회법 통과가 아니야. 예. 내가 의장이 만들 수가 있어. 그 내가 막 만들었던가? 꼼짝 못해, 있냐, 어제. 꼼짝 말아요, 어디 놀러 가니. 그러면 이 의회 외교 포럼이라고 하는 게 그냥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군요. 무슨 형식이요? 네. 완벽하게 그거 하는데요, 네. 제가 모르고, 그냥 이런, 뭐, 그냥 형식적인 모임인가 보다, 이렇게 예. 생각을 했습니다. 수백 회를 했어요, 거기서. 예. 네? 근데 아까 12개로 이렇게 세분화 했다고 하시는 건 권역인가요? 권역. 권역을 나누신 네. 건가요? 4대 강국은 그냥 주고, 아. 네. 그 다음에 그레이트 브리튼스, 이게 대영제국 쪽, 그것도 한 그룹이에요. 예. 네. 그리고 유라시아 중에서도 이제, 옛날 그 러시아 밑에 그 있었던 무슨 그 스탄들 네, 들어가는 네, 그 열매국 네. 이렇게 네. 남미도 이렇게 네. 그다음에 아프리카 같은 건 이주영이가 회장하는데 아주 잘했어요. 그러셨군요. 네. 아주 잘했다고. 그 조금 아까 이제 외교부의 활동에 한 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런 그 국회에서 의원 외교를 할 때 외교부하고 그래도 교감 정도는 하시지 않으실까요? 아이 의무적으로 참석시켰고 그렇죠. 파티는 차관급 있고 한 번도 안 빼고 다 왔어요. 협력을 하는 거군요. 그렇지 그렇지. 네. 주동하는 거는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하고. 예, 예.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의회에게는 조금 그 성격이 좀 달라요. 그걸 네. 무슨 외교라고 그러지? 이게. 민간 외교하고 중간은. 정부가 주도하는 외교하고 우리가 하는 외교는 좀 달라요. 그런 담당 국장도 하나 생겼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우리 대한민국의 우호적인 나라와 실력자들을 많이 좀 만들어내는 공공외교, 공공외교 예. 그런 작업을 하셨었군요. 그 그러면 의회 외교 활동 자문위원회라는 것도 그럼, 있는데요. 그럼 거기서 결정을 했다고요. 심사. 아, 심사를요. 네, 네. 그건 대사 지낸 장관 지낸 사람으로 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곤란했어요. 그 대신 한 번 회의에 참석하면 40만 원인가 얼마씩 줬다고. 그러니까 긍지를 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저, 의원에게 하는 계획이나 이런 거 검토하시고. 그럼. 보고. 갔다 오면 보고서에 대해서. 그거 검토하고. 그러면은, 그,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이랬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좀, 이렇게 징계라 그러면 그렇지만, 뭐 경고. 아니, 가서 놀고 낭비하고 한 거는 추징, 무슨 이런 거 하지. 그렇게 규정을 마련하셨어요? 그런 일이 없었겠죠. 전무후무한 일이지. 그러니까
의원들은 이렇게 뭐 웃기네. 뭐 왜 의원들이 나간다는데 뭐 지네가 뭐야 막 의장한테 욕하고 그러네. 그래도 뭐 국민이 있으니까 여론이 있으니까 못하지. 네. 그러셨군요. 그건 계속한다고 약속했어요. 박병석이. 그 제도는 계속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